아기가 젖을 물면 스스로 젖사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빨리 빨기를 시작합니다. 몇 차례 빨고 삼키고 숨쉬고 요 패턴을 반복하면서 젖을 먹어요. 아기의 관자가 움찔거리는 것이 보이고 아기의 뺨과 턱이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수유하는 아기에게 칭찬해 주세요. 아기가 젖을 빨며 부드럽게 삼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아기 잘 먹네 하면서 경쾌한 목소리로 칭찬해 주세요. 힘차게 잘 먹고 있네, 맛있지, 많이 먹고 쑥쑥 자라자 라고 수유 중에 말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글처럼 아기가 먹을 때 엄마의 기분 좋은 목소리를 듣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에요. 다 먹고 나서도 배부르게 잘 먹었어, 먹는 게 너무 예뻐 이렇게 칭찬해주세요. 아기가 현재 잘 빨지 못하더라도 우쭈쭈 해주세요. 먹을 때 칭찬받은 아기는 점점 더 잘 먹어요. 수유 중 아기의 호흡을 관찰하세요. 아기가 젖을 물었을 때 엄마의 가슴이 아기의 코를 막아서 아기가 숨을 못 쉴까봐 걱정되나요? 아기들은 바늘구멍만 있어도 다 숨을 쉬어요. 아기가 젖을 빨다가 엄마의 가슴 때문에 호흡이 힘들어지면 스스로 수유를 멈출 거예요. 엄마가 가슴을 먼저 눌러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걱정된다면 먼저 아기의 고개를 뒤로 조금 젖히게 하세요. 아기의 등상부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의 손바닥으로 아기의 이마를 조금만 밀어주세요. 아기가 자세를 유지하고 잘 먹으면 그대로 두세요. 가슴이 매우 큰 엄마들만 손가락으로 가슴을 살짝 눌러서 아기가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나 가슴을 눌러주다 보면 아기가 애써서 젖을 물었는데 유두가 스르륵 빠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젖을 빠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아기가 젖을 빨 때 쩝쩝 소리, 혀를 차는 듯한 끌끌거리는 소리, 이러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올바르게 젖을 물지 못한 거예요. 간혹 아기의 입안 구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소리가 계속 나는 아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소리가 나는 이유는 아기가 모유와 함께 공기를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수유하는 동안 딸깍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면 트름을 여러 번 해야 해요. 수유 중에 이러한 소리가 들리면 아기를 살짝 당겨서 가슴에 더 밀착시키세요. 그래도 소리가 계속 나면 유두를 빼고 다시 젖을 물려야 합니다. 아기가 젖을 삼키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아기가 젖을 삼킬 때 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젖을 물리고 30초에서 3분 사이에 젖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꿀떡 꿀떡 이런 소리가 나야 잘 먹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기가 공기를 먹는 소리예요. 깊이 젖을 물려 엄마의 가슴과 아기의 입안이 진공 상태가 되면 꿀떡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젖을 삼키는 부드러운 소리만 들립니다. 간혹 모유양이 아주 많은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꿀떡 소리가 날 수는 있어요. 꿀떡꿀떡 소리가 나도 아기가 젖을 잘 먹고 트름을 잘 한다면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그런데 꿀떡꿀떡 소리가 몇 번 나더니 아기가 사레에 걸려서 기침을 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힘들어한다면 빨리 수유를 중단하고 아기를 일으켜 세우세요. 아기의 호흡이 충분히 진정된 후에 다시 수유를 합니다. 수유 중 유두를 빼는 방법. 수유 중 유두를 빼야 할 때 조심스럽게 빼야 돼요. 유두를 빼야 할 때는 유두가 너무 아파서 다시 올바른 젖물리기를 해야 할 때, 한쪽 가슴을 다 먹이고 다른 쪽 가슴을 먹이려 할 때, 아기가 다 먹고 나서 대강대강 젖을 빨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유두를 빼야 할 때죠. 이런 상황에서 유두를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유두를 빼면 유두에 큰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아기의 입 가장자리에 엄마의 새끼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아기의 입을 아주 조금 벌려주세요. 아기가 스스로 유두를 놓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마 몸을 뒤로 빼면서 유두를 빠지게 하세요. 손가락으로 아기 입을 벌렸을 때 아기가 유두를 놓지 않고 계속 빤다면 손가락을 뺐다가 다시 넣으세요. 다시 넣을 때는 아기의 잇몸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빨기를 멈추게 한 후에 엄마의 몸을 뒤로 빼면서 유두가 쑥 빠지게 합니다. 수유 중에 엄마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매우 배고픈 상태인 아기와 젖물리기 연습을 하지 마세요. 젖물리기는 연습
또 연습해야 능숙해져요. 그러나 아기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엄마는 젖을 물렸다가 아니 아니 우리 다시 연습해보자 다시 물리고 또 잘못 물렸어 다시 연습해보자 다시 물리고 이렇게 하면 아기는 완전 분노해서 으악 하고 울어버릴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자꾸만 유도를 빼는 엄마에게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젖 물리기가 시원치 않아서 다시 젖을 물리고 싶겠지만 아기의 입장이 어떤지를 먼저 살피고 많이 배고픈 상태라면 적어도 5분 정도는 충분히 아기가 빤 후에 다시 젖 물리기를 시도하세요. 두 번째, 젖을 다 물린 후 아기의 입이 K자가 되었는지 확인하지 마세요. 아기가 젖을 열심히 빨기 시작했는데 엄마의 가슴과 아기의 입 사이가 K자가 됐는지 매번 확인하면 아기가 애써 문 유륜이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얕은 젖 물리기가 되고 말아요. 아기의 입 모양을 항상 확인하지 마세요. 세 번째, 수유 중에 소리 지르거나 크게 울지 마세요. 조용하고 평온한 장소에서 수유해야 아기가 집중할 수 있어요. 둘째 아기를 수유하는 중에 첫째 아기가 저기서 말썽을 피우고 있어서 크게 야 너 거기서 뭐해? 이렇게 소리 지른다든지 수유 중에 아기가 알아챌 만큼 오오오오오 이렇게 운다든지 수유하는 도중에 이렇게 한숨 짓는 것은 자제해 주세요. 수유 중에 엄마의 큰 소리를 듣고 아기가 깜짝 놀라서 사례에 걸리거나 너무 놀라서 수유를 거부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수유 중에 엄마가 소리를 내서 울면 아기는 엄마가 젖빨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불안해하고 젖을 먹으면서도 먹으면서도 엄마 눈치를 쓱 한번 보고 다시 또 젖을 먹으면서 엄마 눈치를 한번 쓱 한번 보면서 불안해서 젖을 잘 못 먹어요. 네 번째, 엄마가 먼저 수유를 끝내지 마세요. 수유를 마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기가 스스로 젖빨기를 멈추고 입을 떼어내는 거예요. 아기들마다 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유하는 시간이 다 다르고 엄마들마다 모유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유하는 시간은 매우 다양합니다. 보통 20분 이상 걸리는데 어떤 아기들은 50분 1시간까지 젖을 빨기도 해요. 엄마 마음대로 시간 정해서 유도를 툭 빼지 말고 아기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단, 아기가 매우 느리게 빨면서 삼키지 않고 배가 부를 시간이라면 그때는 엄마가 유도를 빼도 됩니다. 수유를 시작할 때부터 끝낼 때까지 배려받으며 배불리 먹은 아기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